온타리오주 토론토 한인회장에 출마한 김근래 씨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. 당선이 되면은 우리 한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또 일하겠습니다. 김 씨는 현 부회장인 조성욱 씨와 모기지 회사 대표 한수지 씨를 러닝메이트로 영입했습니다. 김 씨 측은 여러분 모두를 위한 한인회를 슬로건으로 정하고 활짝 열린 한인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한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많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, 그리고 1세 또 1.5세 그리고 믹스 매리지 하시는 분들까지도 포함을 해서 한인회에서 그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움직여야지. 한인단체들과의 협력도 강화할 계획입니다. 그분들이 다 따로따로 있지만은 그것을 합해가지고 그 중심적 역할을 해서 따로 있지만 그렇지만 같이 일을 컬래버레이션을 하고 네트워킹을 한다는 얘기입니다. 또 비영리단체로서 투명하고 깨끗한 한인회를 운영하겠다고 전했습니다. 제36대 토론토 한인회장 후보자 등록 마감이 2월 15일까지 20여일을 남겨둔 가운데 지금까지는 이진수 씨와의 2파전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. 얼티비 뉴스 손희정입니다.